생물 학교에 엄마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죽고 언제 보낼 수 있겠는가, 아니면 사립을 보내겠는가, 공립을 보내겠는가, 부부의 학교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다른 데 이사하게 하는데 어떤 데가 안 좋습니까?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배 엄마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을 강요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다. 이때 갔다 와서 뭐 일하지 않나? 어머니가 하시니 다 사투리띠다. 정말 우리 열대마을에 사투리 많은 건 사실이 아닙니다. 아, 그때는 하도 얌전하고 지금 얌전하고 勉強しなかったら、あと大学受験なんですよ。だからそういう負担で、本科を出してもそこを学ぶことがあるから。